안녕하세요. 바깥 생활입니다. 왜 웃는데? 엔터테인먼트 같네.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잠깐만 조용히 해줄래?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제가 쓰고 있는 자충 매트입니다. 둘 다 동일한 제품이고요. 하나는 큰 사이즈고 하나는 작은 사이즈예요. 원래 똑같은 거를 두 개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구매할 때 이 큰 사이즈 하나가 품절이 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이즈를 사게 됐습니다. 요거는 메가매트 듀오 10 사이즈고요. 요거는 메가매트 듀오 10M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덩치 크신 분이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 딱 좋은데 요거는 덩치 크신 분 혼자서 사용할 만한 사이즈예요. 가격 차이는 5만원 정도 났었고요. 차이점은 크기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패킹부터 풀어볼게요. 이게 자충 매트라서 밸브만 열어놓으면 자동으로 공기가 차긴 차거든요. 마무리는 펌프로 좀 푸시해줘야 돼요. 그리고 동봉된 제품 안에는 손으로 누를 수 있는 펌프가 있거든요. 그거 쓰셔서 하면 되는데 조금 펌프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품부터 풀게요. 여기 공기 흡입 밸브를 열면 여기 공기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해놓으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공기가 차긴 찹니다. M 사이즈도 같이 열게요. 뭐하고 있어 지금? 아빠 차량. 이것도 동일하게 밸브는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품 구성품은 본품 매트 하나랑 요거 이거 펌프랑 리페어 킷. 리페어 킷에는 요 앞에 원단이랑 원단을 붙일 수 있는 접착제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들어가 있고 하나는 원래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품질 보증서인데 AS 정품 마크가 있거든요. 정품 스티커. 정품 스티커는 지금 집에 없어서 여기 제가 이렇게 요렇게 쭉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공기가 차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단 공기를 한번 빵빵하게 채워 볼게요. 아빠. 보통 자충 매트랑 에어 매트의 장단점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충 매트는 그냥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그게 좀 편하기는 한데 이게 빵빵하게 채워지려면 어느 정도 펌프질을 캠핑 온 것 같아. 자충 매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빵빵하게 하려면 펌프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조금 불편한데 아무래도 밑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차단하는 거는 자충 매트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R밸류 값은 제가 이거 9.5로 알고 있는데 9.5가 아니면 제가 수정해가지고 다시 이 제품 스펙은 요렇게 자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R밸류 값에 따라서 이제 등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차단할 수 있는 온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표로 요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야 이거 빨면 안 돼. 여기 좀 앉아있어. 아무래도 미디움 사이즈는 이거 큰 사이즈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펌프질을 조금 덜 해도 돼요. 엑스패드 이 제품이 조금 고가이긴 해요. 고가이긴 한데 제가 왜 이 제품을 구매했냐면 캠핑 시장하는 와이프가 와이프가 잠자리가 안 편하면 캠핑이 안 가겠대. 일단 가가지고 보통 쓰시는 거 있잖아요. 발포매트. 발포매트를 써가지고 불편하면 안 자겠대.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끝판왕이라 해서 구매했는데 후회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소리도 안 나고 누우면 뭐 어떤 분들은 다른 자충매트는 뽀스락뽀스락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소리도 안 나고 안락해요. 등에서 한기는 절대 안 올라오고요. 으악! 슈르르 여기 앉아.
좋아. 예, 정말 와이프가 편해. 와이프가 잠자리를 와이프가 조금 많이 가리는 편이거든요. 잠자리? 포스포스 잠자리?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미디엄 사이즈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 아, 이것도 완벽하게 찬 건 아니에요. 찬 건 아니고 이게 80% 정도 찬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단점이 나오죠. 이게 펌프질이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이 에버 오래 걸려요. 너무 타겠다. 아야! 이게 엄청 더워요. 펌프질 하다 보면. 그러니까 녹아다란 말이죠. 녹아다. 이거는 여기 콩콩라도 적어 여기. 재밌다. 그런데 이 단점을 보완할 제품이 따로 있어요. 엑스패드에서 이런 단위 펌프 말고 커다란 공기 펌프가 있거든요. 공기 펌프를 사서 이렇게 푹 이렇게 하면, 아, 제가 제품은 옆에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이것보다 큰 펌프가 있어요. 그 펌프를 사시면 공기 넣는데 수고는 조금은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짜예요, 공짜.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펌프. 오빠는 따로 별도 구매를 안 한 거예요? 별도 구매는 저는 안 했어요. 자, 옥상 리뷰 말고 이번에는 두 번째 아이들과 함께 하는 리뷰인데, 아, 물지 마. 아이들과 하는 리뷰인데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되니까 이거를 100% 채워 넣지는 않을게요. 아야야. 울지 마라. 재미없지? 재밌다. 지금 이렇게 하면 매트에 공기는 한 80%씩은 채워져 있어요. 누워보시고 조금 탱탱한 게 좋으시면 거기서 누운 상태에서 이 펌프를 이용해서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빼려면 공기 빼기 밸브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공기 빼기 밸브를 살짝 열었다가 딱 닫으면 어느 정도 공기 압은 맞춰집니다. 숨이 차네요. 아, 지금 땀난다. 그리고 펌프 보관하는 방법은 가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뭉친 다음에 이렇게 요거랑 요 밸브 요거를 맞춰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장단점을 말씀하기에 앞서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제 키가 187이고 몸무게는 필요 없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봐. 이게 M 사이즈고 이게 그냥 듀오 10 노멀 사이즈입니다. 제가 누워도 다리가 짧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머리도 아니 그냥 키만 이제 사이즈만 보시라고. M 사이즈는 제가 제 발이 삐져나와요. 조금 모자란데. 일로 와봐 쳐줘. M 사이즈는 제 키에 확실히 모자란 감이 있지만 그냥 메가매트 듀오 사이즈는 제 키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이즈를 보시면 되겠고. 야 이놈들아. 자, 나와. 자. 듀오 사이즈는 이렇게 제가 누워도 충분해요. 보통 제 같은 덩치가 많이 없거든요. 대한민국 평균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큰 편이거든요.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두 분이랑 아이들 한 명은 충분히 좁지 않게 잘 비는 사이즈입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등에서 절대 한기가 올라올 일은 없습니다. R밸류 값이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등에서 한기가 올라오지는 절대 않고요. 다른 뭐 전기 모터 같은 게 필요 없어서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펌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힘들지만 이거 하면 펌프를 누르면 되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 단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단점이 제가 이거 구매하고 나니까 첫 번째 부피가 너무 커. 두 개씩 들고 다니려니까 이게 짐이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죠. 두 번째가 이게 위에 상단 원단이 약간 벨벳이라고 해야 되나? 나 그게 좋아. 이게 좋아?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지만 이게 차가운 느낌은 아니에요. 에어박스 같은 경우는 위에 무조건 담요나 이불 같은 거를 올려놓고 사용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굳이 이불을 안 덮으셔도 위에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이 여름에도 딱히 더운 느낌은 아니었죠. 근데 느낌은 괜찮은데 제가 단점이라고 꼽는 이유가 이게 약간 벨벳 느낌이니까 이렇게 지금부터 보시면 먼지 오염물질이 조금 묻어요. 그리고 오염물질을 털기가 힘든 게 단점입니다. 테이프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캠핑까지 나가서 제가 그 정도 할 그거는 없으니까. 다들 한다고? 연진이 그 서한에는 먼지 탈 때 아니고. 그럼 그건 단점이 아니네. 오빠가 너무 대충대충해. 슈라 잠깐만. 아무튼 저한테는 그게 단점이었고요. 슈라, 아빠 이거 마무리하고 놀아줄게. 세 번째 단점은 생각보다 펌프질을 많이 해야 돼요. 자충 매트의 고질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새 제품이 왔을 때는 패킹이 정말 잘 돼요. 정말 잘 돼서 부피가 컴팩트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 거대하지는 않았어요. 거대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자충 매트라서 쓰다 보니까 패킹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인 것 같고 그렇게 장점이랑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서 후회하느냐? 아니요, 저는 만약에 캠핑 나가시고 이제 같이 가시는 가족분들이 잠자리를 조금 가리시는 분 같으면 요 매트를 적극 추천해요. 왜냐면 이거 요 위에서 자면 정말 편하거든요. 오늘 리뷰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애기들이 지금 정신을 너무 없게 하니까.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캠핑 가서 편안한 잠자리 등에서 한기를 느끼고 싶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하는 엑스패드 메가매트 듀오였습니다. 사실 솔직히 오버스펙이긴 해요. 오버스펙이긴 한데 애기들이 어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죠. 근데 이게 거의 자충매트에서는 끝판왕이니까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패킹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잠깐만 카메라 좀 열어줄래?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밸브가 요게 지금 공기가 삽입되는 밸브고요. 요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밸브입니다. 공기 빠져나가는 밸브를 한번 열어볼게요. 작업이 들어가니까 이게 패킹할 때 힘이 정말 많이 듭니다. 여름철에는 이거 짐 싸고 나면 땀이 쫙 나요. 땀이 쫙 나. 사우나 들어온 것처럼. 이거 여기 빼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처음 구매하셨을 때 요거보다 패킹 사이즈가 3분의 1 정도 더 진짜 타이트하게 나와요. 요 정도 부피면 되겠다 생각이 나는데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것보다 한 모네도 30% 이상 부피가 늘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패킹한 거는 아까 큰 사이즈고요. 더워라. 큰 사이즈고요. 그래도 이렇게 덥고 불편하지만 충분히 장점 그거 등에서 한기가 안 올라오고 편안한 잠자리를 선사하는 거 그거 때문에 편안한 가족의 캠핑을 위해서 요거를 선택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길 바라고 아마 이게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으신 분은 포기하셔도 되고 그런데 편안한 잠자리가 진짜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요 제품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띠띠띠 네 요거 작은 사이즈는 아들이 너무 신나하니까 조금 갖고 놀라라 하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Dime Ronaldinho, siendo una leyenda lo sabía desde niño, fue sin cariño.